코로나19 대비 가정학습 4학년 1학기 수학 1단원 큰수 7번째 시간 큰수의 크기 비교 박곰선 민호쌤과 함께해요. 다음은 러시아와 일본의 인구수입니다. 두 나라의 인구수를 비교해 봅시다. 러시아의 인구수는 1억 4,593만 명이고 일본의 인구수는 1억 2,647만 명이에요. 러시아와 일본의 인구수를 먼저 나타내어 봅시다. 러시아의 인구수는 1억 4,593만 명, 즉 억의 자리 숫자는 1, 천만 자리 숫자는 4, 백만 자리 숫자는 5, 10만 자리 숫자는 9, 만 자리 숫자는 3이 됩니다. 일본의 인구수는 1억 1,647만 명. 다시 억 자리 숫자는 1, 천만 자리 숫자는 2, 백만 자리 숫자는 6, 10만 자리 숫자는 4, 만 자리 숫자는 7이 됩니다. 어느 나라 인구의 수가 더 많은지 설명해 봅시다. 먼저 두 나라 인구수의 자릿수를 비교해 봅니다. 두 수 모두 억의 자릿수까지 있으므로 자릿수는 같습니다. 그럼 각 자리의 수들을 비교해 봅니다. 억의 자릿수는 모두 1로 같지만 천만 자리의 수는 러시아는 4, 일본은 2이므로 4가 더 크기 때문에 러시아의 인구수가 일본보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수의 크기 비교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? 먼저 자릿수가 같은지 다른지 비교합니다. 자릿수가 다르면 자릿수가 많은 쪽이 더 큰 수입니다. 자릿수가 같다면 가장 높은 자리의 수부터 차례로 비교하여 수가 큰 쪽이 더 큰 수가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그럼 이것으로 이번 수업은 끝!